마지막으로 선수는 2018 여자농구 2차 전에서 좀더 대박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로스트! 자, 그래서 정상적인 EFS의 워킹 트래블링으로 공격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지금 볼과 상관없이 공격으로 들어가는 선수 부딪혔거든요. 자, 여자는 EFS의 자, 괜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워킹 트래블링으로 공격권을 연세대학교 미스미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페이커리케 미스미! 위에 두는 경고. 자, 이에프스가 잡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미스미 이번에 20번 최정우 선수가 팀에 넣어서 내려왔으면 되겠네요. 자, 동료들이 부축을 받으면 각자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경기 시작 1분이 지나지 않은 가운데 벌써 두 명의 선수가 부상을 당하고 있는데요. 저희 양팀 선수들은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고 진정된 모습으로 결승전에 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미스미 팀의 이어진 공격. 20번 최지훈 선수가 부상으로 나간 대신에 13번 김미현 선수가 보고 있습니다. 자, 미스미 들어가지 않고 리본드 EFS. 자, EFS는 투수볼 클럽 챔피언십 2년 연속 우승이죠. 자, EFS 전체적인 볼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볼 EFS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본드는 다시 EFS 받는 볼! 다시 리바운드는 미스미가 사용합니다. 자, EFS는 5명의 선수가 모두 다 돌아가셔서 자, 미스미 18번! 들어가셨습니다. 리바운드 EFS 자, 지금 한번 넣어준 볼!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리바운드 7개 자, 이완재는 EFS 신나라 선수의 마치 공격권을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상관없이 EFS는 9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자, EFS의 지금 수비 방법은 미스비 28번 진리의 소수를 탈착해 단독으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선거십니다. 질문의 발! 다시 1번 선택입니다. 질리! 질리 선수 맞자마자 30초 골! 질리! 4점차입니다. 선수 5점 돌파! 나가는 리스비 그 와중에 파울이 2번입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현재 파울이 4개인으로 킹 파울의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5번 파울 4개니까 9번 파울 4개. 지원아 잡아줘. 왼쪽. 이거 5번 다 써있는다. 스트링 걸어줍니다. 손재훈 워킹 트레이닝에 있었는데요. 자, 그리고 수고입니다. 4점 차이를 줄일 수 있었던 저로 인해 자, 다시 연세대학교 미스비가 가져갑니다. 최초원. 조재호 선수가 이제는 진리의 3포인트입니다! 엄청난 진리! 한 점차로 바싹 깨졌습니다! 하지만 9점권의 EMS! EMS의 반칙이 선언되네요. 제가 그러면은 한 점차로 따라오고 있는 미스비. 자, EMS의 작전 타임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지민 선수 앞에는 언제나 김아리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차 수비 김아리. 자, 둘 다 체력 소거가 필요할 텐데요. 자, 넘겨준 볼. 자, 그럼요. 미스를 끌리지 않습니다. 예패스. 자,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자, 받아내는 미스비. 자, 반대편으로 킥 캐시를 짚고, 먼저 단독 돌파입니다. 미스비. 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투를 얻어내네요. 자, 동점 혹은 역전의 기운을 누릴 수 있는 김선호 선수. 중요한 순간입니다. 1구 성공.
선수 들어가겠습니다. 선수 스텝에 이어서 패스! 아이고! 아!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잘 들으려고 했네요. 따라갈 수 있는 전의 찬스 박예원 선수에게 주어집니다. 들어갔습니다.
전반에 쓰시더라. 자, 바꾸는 패스 볼슛! 3점차로 하는 EFS 어디갑니다. EFS EFS 공격. 자, 실수 시작으로 들어가면 선수들이 돌아올 때까지 3점차 대충 신나라의 자, 다시 보겠습니다. 시끌라 10초 최대 선수 앞에 버티겠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연습에서 김희승이 최재 선수의 파울.
지금 신나라 수영주 박예원 선수가 던졌습니다만 골로 닿지 않습니다. 제주원 자 지금 진리 선수는 공격 지점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자 믹스미 공식으로 나옵니다. EFC 신나라 자 1번 방송에서 동점이고 나이프사이드 24 자 페이크 이벤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에르노 리바운 자 서비스 3명을 앞에 두고 자 동점 이상의 24 56초 신나라 엘리몬 선수는 파울 신고 선수를 기립니다. 자연스럽게 현재 파울이 4개 다음에 파울이 추가되면 팀 파울 적용이 됩니다. 신나 선수 역전할 수 있는 조의 찬스
제가 읽을 수 있을까요? 자, 일어나 우리 진리 선생님 여러분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쿼터 터미나 양팀 선수들 흥분에 가라앉히고 조금은 차분한 마음으로서 4쿼터에 임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점차 스코어는 2점차 시간은 6분 20초. 자, 진리 선수는 받자마자 던집니다.
자, 휘슬 부리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야. 성공! 성공! 우리 마무리 8점까지. 자, 이번 전학교 28번 이유림 선수의 마치. 2018 여자농구 대강의 결승전. 자, 3번도 2분의 농구 대강의 3점 앞서 있습니다. 자, 2분 마지막 2분의 농구 팀은 누가 될까요? 23초! 자, 슈퍼라가 16초 남았습니다. 한 명! 김선영! 김선영 들어갑니다!
신나, 박유원!